반갑습니다. 저는 김 박사라고 합니다. Nice to meet you. My name is Dr. Kim. 하지마시테, 김 하가시토 이마스. 른스님 헌가우싱즈 워지아우 짐보스. 응성대 점아 벨즈 르 도토르 킴즈. 엔칸타도 요소이 도토르 킴즈. 무이투 프라제르즈. 메오 노메즈 도토르 킴즈. 피아체레 미키아모 일 도토르 킴즈. 오 침프리아트너즈 미니아 자부트 도토르 킴. 제에 프로이트스 이 하이세즈 도토르 킴즈.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글로벌 200구문 회화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200구문 회화 공항에서 챕터 4 공항에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할 내용은 38강 돌아가실 비행기표는 가지고 계십니까? 라는 문장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돌아가실 비행기표는 가지고 계십니까? 라는 문장을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원어민 발음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돌아가실 비행기표는 가지고 계십니까? 돌아가실 비행기표는 가지고 계십니까? 돌아가실 비행기표는 가지고 계십니까? Do you have a round trip ticket? Do you have a round trip ticket? Do you have a round trip ticket? お帰りの飛行機の切符は持ってますか？お帰りの飛行機の切符は持ってますか？お帰りの飛行機の切符は持ってますか？有没有带着回去的机票？有没有带着回去的机票？有没有带着回去的机票？У вас есть обратный билет? У вас есть обратный билет? У вас есть обратный билет? 예, 잘 들으셨습니까? 그럼 문장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문법적인 용어를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S는 subject로서 주어, 얻는 이가가 되겠습니다. V는 verb로서 동사, 뭐뭐 하다, 이다가 되겠습니다. O는 object로서 목적어, 을, 직접 목적어인 DO가 되겠습니다. 뭐뭐에게는 IO로 간접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C는 complement로 보어이며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는 SC,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어는 OC가 되겠습니다. 그럼 문장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돌아가실 비행기표는 가지고 계십니까? 해서 여기서도 한국어는 주어를 많이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어가 당신은 이 주어가 you가 생략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지고 계십니까? 해서 이게 V가 되겠습니다. 돌아가실 비행기표 해서 O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돌아가실 비행기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해서 you가 생략됐다고 보고 돌아가실 비행기표는 가지고 계십니까?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Do you have에서 you가 s가 되겠습니다. have가 동사 v가 되겠고 그다음에 around trip ticket이 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행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o you have around trip ticket에서 당신은 돌아가실 비행기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어를 보겠습니다.
자, 오카에리노즈 히코키도 히코키노 기쁘 못데마스카에서 오카에리노 히코키노 기쁘 요게 S가 되겠 요게 O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못데마스카에서 이게 동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소유격이죠. 뭐뭐 의가 되겠습니다. 의. 그러니까 오카에리노 돌아가실 히코키 비행기의 기쁘 티켓입니다. 티켓을 못데마스카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돌아가실 비행기의 표를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분석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국어를 보겠습니다. 요메이요 이게 동사가 되겠습니다. 요메이요 동사. 그 다음에 따이즈 이게 동사가 되겠습니다. 따이즈 의꽃이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 요메이요는 중국의 의문문에는 보면은 뭐 일반 의문문이 있고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있고 이렇게 또 정반 의문문에서 요우와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요 메이요 없다. 이렇게 정반의 의문문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따이 저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시제를 나타내는 어떤 상태 뭐 지속 이렇게. 그리고 중국의 시제는 별도로 동사로 안 나타내고 이렇게 별도로 뭐 구어든지 러 이렇게 시제를 별도의 이렇게 나타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메이어 따이저 가지고 있습니까? 휘치드가 이게 돌아가는 표죠. 돌아가는 지표 표 돌아가는 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오가 되겠습니다. 요메이어 따이저 휘치드 지표 돌아갈 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정반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러시아를 보겠습니다. 우바스 에스지 요도 좀 특이한 문장입니다. 우바스 에스지가 you have 즉 당신은 가지고 있나 이 말입니다. you have 그다음 아브라티니에즈 아브라티가 돌아가죠. 돌아갈 빌렛 요게 표입니다. 빌렛 티켓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around trip 돌아가는 표. 그래서 요게 이렇게 보면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바스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트니즈 빌렛 돌아가실 표를 갖고 있습니까?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방금 분석한 문법적인 내용을 각 문장의 문법적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원어민 발음을 듣고 크게 따라하기 바라겠습니다. 돌아가실 비행기 표는 가지고 계십니까? 돌아가실 비행기 표는 가지고 계십니까? 돌아가실 비행기 표는 가지고 계십니까? Do you have a round trip ticket? Do you have a round trip ticket? Do you have a round trip ticket? お帰りの飛行機の切符は持ってます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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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有没有带着回去的机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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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У вас есть обратный билет? У вас есть обратный билет? У вас есть обратный билет? 예, 지금 방금 잘 들으셨습니까? 근데 지금 방금 들으신 이 CD가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 약 20년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음질이 그렇게 좋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You are doing great. 우마쿠야떼 고다세마시다. 您做得很好. 세테비앙즈 플라베 비앙페 muy bien hechos mucho buen trabajo estado muy bravos malazet de good que mates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